마지막 팀의 등장. 아주 어울리는 커플이 나오셨네요. 남매 같아. 네. 건율 씨는 예림이랑 음악을 같이 하려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연습할 때 좀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처음에 예림이랑 같은 조가 됐을 때요. 예림과 띠동갑 차임에도 라이벌이 된 이건. 긴장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예림이가 뭐 쉬러 간다고 할 때도 예림이를 많이 믿었고요. 연습 중 피곤함을 떨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떠난 예림이. 이건율은 예림이가 다시 돌아올 것을 굳게 믿고 예림이 파트까지 맞춰보며 연습을 거듭했었다는데, 그리고 믿었던 예림이가 다시 돌아왔다. 아까 전 혼자 연습하며 맞춰놓은 편곡대로 예림이에게 가르쳐주며 미션송을 연습하는 건율이와 예림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더 빠른 속도로 미션 연습에 헌신을 다해보는데 결과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건율이 오빠 어땠어요? 오빠가 양보를 너무 많이 해줘서 오빠가 합격해야 되는데. 자,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볼게요.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 너와 나는 블랙 앤 화이트 나는 하 너는 쿨 커플인 게 미스터리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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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sic makes one. Mnet.